합니다. 이거 좀 화면이 약간 미묘한데, 이 게임 이름은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게임입니다. 재밌어 보여서 받았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이코패스 측정기, 치수 측정기, 구분 퀴즈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구분 퀴즈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겠죠? 구분 퀴즈 해보죠. 잠깐만요. 화면에 다 나오나? 나오네, 깔끔하게. 이게 뭔 소리야? 이사, 문, 친구, 검은 정장, 어둠, 아파트, 정신병, 학교, 장난, 칼, 여자, 비타민, 나비, 어린아이. 마음에 드는 글 하나 고르는 거죠? 아니, 마음에 드는 글이랄 게좀 너무 뭐야 이게? 정장 하나 맞추고 싶긴 한데, 아니야, 비타민이 낫겠지? 건강을 위해서. 당신의 앞에 굴과 비타민 C가 있어요. 당신 도대체 뭘 드시겠어요? 굴이라면 그거죠. 생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굴이라는 게 그런 거죠. 좀 어쩌라고? 아, 이렇게 보는 거야? 이사. 오늘은 이사 첫날이다. 그동안 같이 살던 가족들은 해외로 떠났고 나는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되어서 혼자 아파트 살기 정한 것이다. 그것은 분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사는 층에 나밖에 살지 않았다. 짐 정리를 시작하여 내 방을 다 치우고 거실 정리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내 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놀라서 나는 들고 있던 도자기를 놓쳐버려 발톱을 찢고 말았다. 그 바람에 발톱이 약간 피가 나기도 하고 도자기가 깨져버려 당시 시절의 행동은 발톱 깼다는 거 아니야. 집 밖으로 나온다. 방을 빼꼼히 들여다본다. 구급약을 찾아 응급처치를 한다. 발톱을 찧어서 어느 정도 다쳤는데 발톱이 약간 피가 나고 도저히 깨져버렸다. 도자기 조각. 내 방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고. 도자기 조각을 보통 쓸어 담거든요. 근데 내 방을 일단 가야겠죠? 네. 내 방으로 일단 아 근데 집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집 밖으로 나온다는 너무 내 집인 나갈 수도 없고 방을 들여본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응급처치한다 발톱에서 피가 약간 나는데 이 상황에서는 역시 응급처치보다는 응급처치할 필요가 있나 발톱에서 약간 피가 나는 정도인데 응급처치할 게 있나 발톱이 뭐 박살이 나가지고 막 뽑을 정도도 아니고 쟤는 야구방망이를 든다 이거는 집에 무언가 있을 때에 대한 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고 떨어져 있는 도자기 조각을 쓸어 담는 이건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니까. 인기척이 방 안에 난다. 그럼 야구멍멍이 들고 가지 않을까요, 보통? 뭐 경찰을 신고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네요. 뭐 인기척 나는 정도는 뭐. 아, 4번으로 하죠. 정상이네. 2번, 5번 뭔데? 도자기 쓸어 담으면 안 돼? 문. 어떤 사람이 계속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사람은 왜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뭔 소리야? 어떤 사람이 왜 두드리고 있냐고? 소리도 하나도 없네? 층간소음 같은 거겠지? 아, 뭐야 이게, 씨. 친구, 당신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신 꿈은 경찰이었고, 당신의 절친 친구의 꿈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우리 나중에 서른 살이 되면 우리의 꿈을 이루고 이 벤치에서 만나자. 그래, 꼭 우리의 꿈을 이뤄서 만나는 거야. 물론이지. 당신 친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서른 살이 되고 당신은 꿈을 이뤄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로 왔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꿈을 이루지 못해 도둑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경찰입니다. 저자의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아, 효과요. 잡아가지 않나요, 보통? 잡지 않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잡는다? 뭔 짓이야? 뭐야? 잡지 않고 기다렸다 나중에 잡는다고? 일단 친구. 아, 이 친구 했지. 검은 정장. 어떤 사람이 검은 정장을 입고 큰 여행 가방을 끌면서 어딘가를 허겁히 뛰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 저 검은 정장을 잃었을까? 큰 가방? 검은 정장이랑 큰 가방 이게 뭔 여행 가려고 입었겠지? 여행
가방 속에는 시체를 묻으러가며 검은 정장은 피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입은 것이다. 피가 굳으면 검은 계통이 되기 때문에. 너무 정상적이라서 좀 거시기 하네요. 당시 살인마입니다. 세 명의 사람을 어두컴컴한 방에 가둬놓았습니다. 몇 명을 죽일 건가요? 세명다 죽이지. 아, 좀 어거진데? 인성 아니야, 인성? 당신 살인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을 보고 놀라 도망쳤다. 당신은 계속 그 사람 따라갔다. 사람은 도망가려고 아파트에 올라갔고 출근을 하다 보니 옥상에 올라왔다.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사람 옥상에서 밀면 안 되겠지. 밀면은 걸리잖아요. 일단 그 사람 한 명만 죽일 거고 감춰야 될거 아닙니까? 뭐 찔러 죽이겠지. 뭘 어떻게 해. 야, 이거 너무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 정신병원. 당신 살인마다. 뭐다 살인마래. 당신은 정신병원에 여자 간호사들만 죽인다. 죽을 때 얼굴을 칼로 쑤셔서 상처투성이로 만든 후 남자들이 다 보는 곳에 버려두었다. 왜 그런 것일까? 정신병원에는 여자 간호사를 죽인다고? 너무 이거는 너무 난해한데? 다 보는 곳에 버려두었다. 왜 그런 것인가? 아, 이건 봐야겠다.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이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주려고 여자가 싫어서 괴롭힘을 받아서. 나머지 무슨 뭐야? 아주 이상하다. 오늘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맞군 여자아이를 보았다. 아이들은 그 아이가 피가 나고 피투성이 되도록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가까이서 보니 그 아이는 내 여자친구였다. 나는 그 여자아이를 부축하고 내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여자아이가 상처난 곳을 치료해주면 줄수록 여자가 아파하고 따가워하고 싫은 소리를 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이런 것일까? 변태라서? 여자애가 좋아서 다음에 여자애 다치면 또 치료해줄 수 있으니까. 그 여자애가 싫어서 내가 변태여서. 뭐야? 이제 이해가 맞출 수가 없는데? 뭐왜 이래? 집이 부서질라 그런다. 위층 하도 뛰니까. 이제 천장에 걸려있는 저 뭐냐 불빛 내는 거 있죠. 저것도 좀반좀 떨어졌거든요. 애들이 하도 뛰어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고 있어요. 무슨 장난을 하는지 보니 의자 위에 압정을 올려놓으며 그 장난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 여자애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여자아이 의자 위에 압정을 놓았습니다. 잠시 그 여자애 돌아와서 의자를 빼내려고 하는 순간 아이들 중한 명이 여자애는 부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거는 다 했으니까 좀 맞춰보죠.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했을지. 정상적인 답은 아마 압정이 딱 알려주려고 혹은 압정이 있다는 걸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런 거고. 사이코패스의 답. 사이코패스는 왜 불렀을까? 아, 사이코패스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부를 것 같은데? 아, 왜 그럴까? 왜지? 아, 좀 여태까지 계속 참신하게 나왔잖아요. 아예 완전 다르게 막 부릅니다. 장난치려고. 아, 앞에 선택지에 있나?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서로 장난이죠. 그럼 다른 애한테 장난을 걸었다는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그냥 봐야겠다. 압정 있을까봐, 다칠까봐. 아, 의자에 있는 압정 못 보. 아, 맞네. 사이코패스다. 맞네. 아, 이번 거 너무 쉬웠다. 칼. 누군가 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에는 피가 묻어있네. 그 칼을 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인마. 이건 살인마고, 사이코패스 답은, 정상인 답은 살인마고, 사이코패스 답은 뭐 자신이라던가, 뭐 그런 거겠죠? 가자. 그치. 야, 완전 이해했어. 여자. 나는 남자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온 장소에 미리 가 있었다. 난 여자가 오자 고백을 했다. 하지만 여자가 거절해버렸다.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해서 왜였을까? 정상인의 답은, 고백을 거절한 게 싫어서, 혹은, 고백을 거절한 게 싫어서, 사이코패스의 답은, 죽일라고 불러내서. 그치. 아, 죽 평생 함께 하려고. 아, 비타민 했죠? 나비.
당신은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꽃 위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그걸 잡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인의 답은 뭐 벌레 통 같은 데 집어넣는 거고, 사이코패스의 답은 날개를 뜯는다. 가자. 다시 놓아준다라고? 빨아먹는 주둥이를 만져본다. 나비를, 뭐야, 다 다르잖아. 어린아이. 당신 어린아이이다. 당신의 아버지는 힘들게 막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정을 살려 나간다. 당신 엄마는 아버지 둘다 모두, 엄마 아버지 둘다 모두 존경한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소원을 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아, 이건 너무 좀, 모르게 난해하다. 너무 난해하다. 정상인은 아마 집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부모님 바꿔달라고 그러겠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업을 얻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힘 세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늙지 않게 해주세요. 아. 아, 나쁜 건 아니네. 자, 그러면은 9분 퀴즈는 사실, 스타트 지점에서 약간 걷던 거고요. 이 게임의 진수는 사이코패스 측정기 아니겠습니까? 측정기. 내가 몇 포인트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 퀴즈는 약간 맛보기였고, 측정기로 하겠습니다. 가죠. 지금 당신에게 권총과 총알 두 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누굴 죽이겠습니까? 권총과 총알 두 알이 있다. 즉, 두 명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먼저 죽인 다음에 뒤를 볼수 있다는 거죠, 한 발로. 누가 나오는데, 경찰, 도둑, 내가 싫어하는 사람 지나간 여자, 이렇게 있습니다. 도둑이 왜 여기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있는데, 봐봐요. 여기서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사실 안 죽이는 게 맞잖아요. 안 죽이는 게 맞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권총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 진짜 어떻게든 내가 너무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으로는 경찰을 죽이죠. 왜냐면 경찰이 제일 위험하니까. 이게 제일 강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지난 여자, 도둑, 경찰 중에서. 경찰 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훈련도 받았을 테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경찰을 쏘고, 그 다음으로 위험이 되는 사람을. 경찰을 일단 쏘고, 남은 한 발로는 위협을 하겠죠. 이세명 중에서. 나 이제 도망갈 건데 막 따라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자신 보호를 위해서 경찰을 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목에 어떤 사람이 졸리고 있다. 단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당신은 몇 번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 생각하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목이 졸리고 있다. 숨이 끊어진 뒤는 내가 죽은 다음에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곧바로는 바로 이게 풀어준다고 생각하는 걸 테고, 5분에서 10분. 이건 내가 죽는 다음을 얘기하는 걸 테죠. 5분. 나목 졸리면 5분이면 죽지 않을까요? 2번. 의심은 누구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나 자신, 상대방, 물론 어딘가에서 아무 데도 없다. 의심이 어디서 생기냐고? 내가 뭘 의심하는데 그게 어디서 생기냐고 생각하냐고? 나 자신은 저기 내가 의심을 하니까 의심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상대방이 의심을 준다. 모르는 어딘가에서. 되게 생각 많이 하게 만드네. 상대방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친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분명 당신의 물건인데 친구가 자꾸 자신의 물건이라고 우겨 대는 것입니다. 다시 분노 게이지 몇 프로입니까? 분노 게이지. 한 50%? 이모티콘 뭘로 보이시나요? 화살표 셋째 가치 분담 생선. 이거죠? 1번. 뭘로 보이나요? 큰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무슨 그림인지 그냥 표정이다. 이거 2번. 이세 삼각형의 공통점은? 검은색에서 네모다. 네모. 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멈춰가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당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아래 고양이가 째려보고 있네. 왜 그런 걸까요? 자신을 위협할까봐.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 외딴 섬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섬에 무언가 있네요. 그럼 뭘까요? 외딴 섬에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냥 외딴 섬에 딱 왔을 때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언가. 그럼 다 동물 아닐까요? 동물. 동물이 가장 위협적이잖아요. 가족, 떠밀려온 사람. 가족이 왜 있어, 거기서? 나 혼자 친구들이랑 놀다 왔는데. 동물. 당신에게 새로 된 상자를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하지만 당신 상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 방법 무엇입니까? 새로 된 상자를 주었다.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데 집어 던진다고 열리지 않겠지? 새 상자인데 도구를 이용한다. 보통 도구 이용하지 않나요? 일상에서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도구 이용하죠. 다시 친구가 길을 가던 도중에 누군가의 칼을 맞아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상처가 생긴 부위는 어디입니까? 이건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막 엄청 막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죽이라고 찌른다고 치면은 보통 배 찌르지 않나요? 배를 찌를 텐데. 예, 그쵸? 가슴. 배보다 가슴을 찌르겠구나. 근데 이게 만화에서 보니까 다리 찌른다 그랬거든. 다리 찌르면은 죽을 확률이 높다고. 죽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하고. 어쨌든 그건 그렇게 들었는데. 칼을 맞아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은 칼로 찔러 죽이고 간게 아니라 칼을 맞았는데 얘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자기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팔로 막았겠지. 팔로 하죠? 오늘 학교에서 자유 수업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어느 수업을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업을 들을 거냐고? 이런 경우는 체육은 힘들어서 싫고, 과학도 머리 아파 싫고, 미술도 싫어. 미술, 저 그림 못 그리거든요. 음악도 좀 싫은데, 과학 됐죠? 과학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 당신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 악세사리를 사보려고 합니다. 남들과 좀더 튀는 걸로 장만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손전등은 뭐야? 악세사리지. 오늘은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로 한 즐거운 날. 친구들이 보고 싶은 영화는 다 다르지만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당신 무엇으로 통일하시겠습니까? 내가 통일을 해야 돼? 친구들이 다 다른데? 다수결로 하지? 연예인이랑 볼 때는 뭐 로맨스도 괜찮게 볼것 같은데 공포 영화 스릴러 액션 공포 영화는 연예인이랑 보지 않을까요? 로맨스 이쪽 위쪽은 스릴러도 그렇고 액션 보지 않을까요? 어벤져스 같은 거 히어로 영화 같은 거 보지 않을까요? 친구들이랑 가면은 액션으로 하죠. 당신은 엄청 끔찍한 일을 겪었다. 그리고 당신은 집에 왔다. 당신은 매우 무섭고 식은땀이 흐른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엄청 끔찍한 일을 겪었다. 무섭고 식은땀이 흐른다. 불을 켜고 TV를 켠다. 친한 사람이 전화를 한다. 아, 욕조에 불을 먹고 이거는 몸살 남을 때 아닌가? 몸살이 났는데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내 이불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이불을 안 빨아서 그럼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머리 더 아프고 그래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누워있거나 그러거든요. 몸살 나면 갑자기 이건 아니고 불을 켜고 TV를 켠다 같거든요. 왜냐면 주위 친한 사람이랑 전화를 한다. 끔찍한 일의 강도가 무서운 건지, 아, 매우 무섭구나. TV 켜지 않을까요? 예, 진짜 전화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밝게 해줄 것 같습니다. 2번. 친구와 시골로 놀러 왔는데, 4개의 마을로 나뉘어져 있네.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오른쪽 사람이 없는 마을, 왼쪽 시체가 많은 마을, 위쪽 남자들만 있는 마을, 아래쪽 곳곳에 피가 묻어 있는 마을. 2번, 4번 일단 거르고요. 남자들만 있는 마을 뭔지 모르겠는데, 전 오히려 사람 없는 데 가지 않을까요? 전 사람 없는 데 좋아하거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고 기절합니다. 왜 기절했을까요? 날 보고 기절을 한다고? 내 옆에 사람이 죽어 있어서, 손가락에 피가 나서, 더러워서, 날 보고 기절을 할 만한, 날 보고 기절한 사람은 없는데? 손가락에 피가 난다고 기절을 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 내 손가락에 피 났는데 피를 보고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 이런 뜻이죠? 무서워서. 무서워서 더러워서.
더러워서 기절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살이 말아서 좋아서 내 옆에 사람이 죽어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다시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무언가 보인다. 그것은 무엇일까? 귀신. 3층에 삽니다. 그런데 4층 사는 사람이 너무 쿵쾅거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건 누구실까요? 초등학생. 당신은 집안에서 TV, PC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쿵 하는 소리 인기척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쿵 하는 소리 인기척이 어디서 났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집안에 났는지 아니면 밖에서 났는지. 방망이를 들겠죠?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숨어 있는다고 뭐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재미없게 나와? 아, 지금 이렇게 재미없게 나오면 어떡해. 어떻게 됐는데.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하고, 보내려고 점수 같은 거 보려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은, 사이코패스로 가죠. 사이코패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게 진짜죠. 누굴 죽일 것인지. 지나간 여자 죽이겠죠, 사이코패스는. 곧바로겠죠. 분명 뭔가 자기가 반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곧바로. 사이코패스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데도 없다. 당신은 친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분명 당신은 엄청 화나겠죠. 엄청 화나겠죠. 이거 좀더 위협적인 거. 화살과 새총. 예. 이거는, 이거. 검은색이다. 사선이다. 사각형 공통점. 사선? 네모다. 네모다겠지. 이건 네모다겠지. 당신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달라고.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밀려온 사람. 아, 이거 좀 어렵다. 집어 던진다. 칼로 맞게 생겨서 칼로는, 가슴 아닐까요? 자유수업이 있으면 자기가 각자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면은, 사이코패스는 뭐 들을까? 사이코패스가 보통, 아, 모르겠네. 사이코패스를 만난 적이 없어. 사이코패스가 예체능 쪽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쪽에?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고우도 막 자기 귀 자르잖아요. 고우도 뭐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음악은 잘 모르겠네. 음악에 범죄자가 있나? 미술 아닐까? 미술. 미술이 좀, 예, 예술가니까. 당신은 파티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물건. 스릴러. 이거는 이거. 아, 뭘로 하지? 친구와 시골로 간다. 친구를 없애려 하지 않을까, 사이코패스면은? 아니야, 그러지 않겠다. 그럼 미친놈이지, 이거는. 시체가 많은 데로 가겠지, 그치. 당신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절을 한다. 무서워서. 내가 살인을 이걸로 하자. 어두워서, 뭔가 보인다. 이거 아닐까요? 예. 네. 어른 노인네. 보이네. 인기척이 난다. 몰래 숨는다. 훑어본다. 훑어본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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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얼마? 아, 뭐야? 아,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 사이코패스가 될라 그래도 될수 없는 클린한 사람이야? 예. 얘로 하고. 숨이 끊어진 뒤. 이거는, 모르는 어딘가에서. 상대방. 사이코패스는 여기서 화를 낼까? 안낼것 같아, 사이코패스는. 그치, 오히려 안 내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 맞고. 모를 것 같아, 그걸 몰라. 아,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나 아니야. 나랑 반대로 해야 돼. 내가 전혀. 이, 나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안경이 눈밑도 내려가, 이걸로 하자. 사선이다. 밥을 달라고. 동물들, 가족, 먹을 것, 가족으로 할까? 먹을 것으로 하자. 주문을 외운다. 복부, 음악, 소리 나는 물건 했죠. 손전등. 공포 영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친구와 시골에 왔다. 이건 피. 무서워서. 해? 해로 할까? 귀여운 어린아이로 할까? 에.
아기? 예, 아기로 하자. 몰래 숨다, 밖으로 나간다. 그냥 간다. 그래, 그냥 간다, 이거. 몇 점이야? 사이코패스? 뭐야? 사이코패스 없잖아, 이거! 정상이다. 자, 이렇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는데요. 혹시 이거 많이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해보시고 좀 사이코패스가 되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사이코패스 측정기를 했고,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이코패스 측정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임이니까 시간 때울 겸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만 먼저 하겠습니다. 뿅!